자, 이제 세 번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Robbins's effort moved his teammate. 자, 일단 move는 우리가 움직이다 말이잖아. 그 뜻이 아니라 감동시키다란 말이야. 그런데 그러면 보통 주어가 오고 move란 동사가 오고 뒤에 목적으로 사람이 오겠지. 그렇지? 그러면 어떤 뜻이니? 주어는 그 사람을 감동시키다지. 그럼 이게 수동태 될 수 있겠지. 그렇죠? 이것은 어떻게? 감동을 받다. 뭐에 의해서? 이것에 의해서. 그렇죠? 맞죠? 그래서 is moved by. 무드 바이 된 거죠. 맞나요? 오케이. 그래서 감동을 받은 거 된 거죠. 로빈슨의 노력은 어떻게 그의 누구 팀 동료들을 감동시켰다. When people shouted at Robbins, shouted은 뭐야? 소리를 지르단 말이잖아. 왜 소리를 지렸을까? 좋은 말로 지렸을까? 나쁜 의미로 지렸을까? 나쁜 의미로 막 소리 질렀겠죠. 와, 특히 백인들이. 흑인 선수 보고 어떻게 막 꺼져라 막 아 네가 뭐냐 그러니까 one of his teammates 그의 뭐야 동료 선수들 중에 한 명이 walk 걸어가서 up to가 뭐뭐에까지거든요. Robinson에게까지 걸어가서 tapped는 톡톡 두들기다. 그렇죠? tap 사람 on 신체 부위입니다. 그 무슨 뜻인 것 같아? 그 사람을 톡톡 두들겼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그 신체 부위에 두들겼다. 그렇죠? 알겠나? 그래서 tapped him on the shoulder. 어깨를 톡톡 두들기면서 이 말을 한 거죠. Don't listen to them. Listen은 반드시 to가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네, listen to 명사입니다. 주의하세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 즉 그렇게 너한테 소리 질리는 그 사람들, 관중들 신경 쓰지 마. You're doing fine. 너 잘하고 있어. 그래서 그의 지지, 그의 팀 동료의 그런 지지, 그의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는 어떻게 로빈슨 하여금 더 열심히 어떻게 경기하게 했다. 이 hard는요, 사실은 형용사로는 딱딱한이고 어려운 뜻이잖아. 부사로도 쓰이거든. 똑같은 철자인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 열심히 또는 세게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 생각에 이거 열심히란 뜻이니 세게란 뜻이니? 무게만. 그렇죠. 열심히란 뜻이고 그것의 비교급이 되면 더 열심히란 말이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help라는 동사를 알지. 무슨 동사야? help는 준사역 동사다. 준사역 동사의 문법적 구조 어때요? 목적어가 옵니다. 뭐가 와야 되다? 목적, 보호로 두 가지가 허용돼요. 하나가 뭐야? 동사의 원형이면 또 하나가 to 부정사죠. 얘를 to 부정사 왔네. 얘를 뭐로 바꿔도 돼. 플레이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알겠죠? 그의 지지는 로빈슨으로 하여금 더 열심히 경기하게 도왔다. 마침내 in the end. In the end. 로빈슨은 earn 해봐. earn. earn은 얻다란 말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get도 되고 receive, gain 다 유사한 표현. 자, 로빈슨 뭐 얻었다고요? 어? 네, 존경심을 얻었죠. 그러니까 얘가 뭐 합니까? 어? 자, 갑시다. 그래서 존경, the respect of other player. 다른 선수들과 팬들의 존경심을 얻었다. earn. 알겠죠? 얻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고등학교 보면 earning이라고 있어. 이게 뭐냐면 수입이란 단어인데 그만큼 얻는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자, thanks to. 뭐죠? 뭐뭐? 덕분에 많이 했죠. owing to, due to.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것뿐이에요. because of 이 총 세 가지까지 외워 주셔야 됩니다. 뭐 덕택에? 로빈슨이라는 그 흑인 선수 덕분에 The Dodgers, 브루클린 다저스라는 팀은 승리했어요. 바로 미국 내셔널 리그. 미국은 아메리칸 리그와 내셔널 리그가 있어. 얘네들이 붙는 거를 뭐라고 그래? 월드 시리즈라고 그래?
그래서 내셔널 리그를 이겼다. 1947년에 The League, 그 National League는 recognize, recognize라는 동사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 첫 번째가 인정하다. 두 번째가 뭐야? 인식하다. 여기는 인정하다가 될 거야. 그래서 이 미국 National League Baseball League는 로빈슨의 탁월함, excellent. 우리가 훌륭하다는 영어로 말하고 그래. excellent라고 하잖아. 그의 탁월함, 명사로 바꾼 겁니다. excellence. 읽어볼까요? excellence. 예, 그의 excellence를 인정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present. present. 선물은 present라고 그러죠. present. present 사람 with 사물이에요. 적어놓으세요. 뜻은 예, 사람에게 뭐를 준다? 사물을 제공하다. 주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예, 미국 National League는 로빈슨의 탁월함을 인정하고 그에게 뭐 The Rookie of the Year Award 맞죠? 올해의 신인상. Rookie가 신인이거든요. 올해의 신인상을 수여하게 된 거야. 같은 해. 야, 그러니까 그렇게 수모를 당하는데도 열심히 노력해요. 예, 올해 신인상까지 받았어. After that season, 자, 그 1947년 시즌이 지난 다음 다른 팀들은 아, 시험 문제 나온다고 그랬지 이거 뭐야 이거 ask가 오형식 동사로서 목적어 다음에 목적보로 to 부동사가 와야 된다는 거 이거 어떤 동사 기억합니까? tell, teach 그쵸? allow, encourage, want 기타 등등 이런 것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시즌이 끝난 다음에 다른 팀들은 자 아프리카계 미국 선수들에게 부탁을 한 거야. 말하고 그들과 합류할 것을. 자 그래서 ask to 부동사 요 그대로 나왔죠. 기억합시다. 자 그러면 로빈슨의 그 유니폼 넘버 등번호는 42번이었어요. 그래서 baseball players on major league teams입니다. 항상 무슨 야구 팀이든 무슨 팀 할 때는 on이부터 on입니다. 전지다 in이라기보다는 on이요. 자 미국 메이저 리그 야구 팀들의 선수들은 no longer 뭐죠? 아주 이것도 시험 출제 가능성 높죠. 더 이상 땡땡 안타라는 거예요. 이게 어느 문법에서 not any more 가르쳐줬지 같은 게 not anymore not any 띄우고 longer야 더 이상 뭐 많다야 자 지금 같은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요 예를 바꿔볼까 no longer 빼고요 don't wear the number 40 to honor him any 여기다가 미안 이렇게 하면 좀 어색하겠네 여기다가 don't wear any more 그치 뭐 the number 42 뭐 하기 위해 to honor him 그를 기념하고 그를 기리고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don't wear anymore 자 not anymore 그쵸 not anymore not any longer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놀란 거 이렇게 붙이고 나레머니가 띄우는 거야. 동사를 중간에 집어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더 이상 42번을 입지 않아요. 이유는요.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매년 그러나 자 그가 첫 등판 미국 그 메이저리그 경기에 등장했던 4월 15일만 되면. 그 경기가 4월 15일 늘 때입니다. 미국에 있는 모든 선수들은 등번호가 40번이 달린 로빈슨이 입었던 그 등번호를 착용합니다. 자, 이게 무슨 관계대명사예요?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근거가 뭐야? 주어 다음에 예, 목적어가 없어요. where는 타동사거든요. 목적어가 보이지 않아요. 아, 그럼 얘가 일로 바뀌었다. 그러면
이 which가 대수로 바뀌다가 알 수 있지. 그래서 which도 되고 that도 되고 또 뭐도 돼. 생략도 된다. 그래서 the number Robin's war 해도 상관없다. 그래서 매년 4월 15일만 되면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로빈슨이 착용했던 입었던 그 번호를 등에다 달고 경기를 합니다. 이날은 뭐뭐라고 불리다. It's called 바로 Jackie Robinson Day라고 불립니다.